어느 날 갑자기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이 잘 보이지 않고 신문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렌즈나 안경을 씁니다. 마치 요술처럼 흐렸던 세상이 다시 밝고 선명하게. 현대의 우리들은 이렇게 참 쉽고 편하게 나빠진 시력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요 신통방통한 렌즈는 누가 처음 만든 것일까? 이번 영상은 압구정안과의 지원을 받아 렌즈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나이를 먹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눈이 나빠져 세상이 늘 뿌옇고 흐릿하게만 보인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옛날 사람들이라고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돋보기로 추정되는 유리 세공품이 발견되기도 하고 자수정류의 석영을 곱게 갈아 확대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리나 보석을 다듬어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하면 물체가 유리나 보석으로 만든 렌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발견했던 겁니다. 기원 후 1세기 무렵, 로마의 황제 네로는 검투사들의 경기를 잘 보기 위해 에메랄드 같은 보석을 안경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는 녹색빛이 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세기, 중국에서는 연수정을 판유리 형태로 갈아 선글라스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던 13세기 중후반이 되어서 확대용 돌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안경과 비슷한 걸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라노 섬이라는 곳에는 유리 제조 공장이 있었는데 크리스털리라고 하는 유리공들은 유리를 가공해 볼록렌즈로 만든 다음 손잡이가 달린 나무에 끼워 두 개의 돋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돋보기를 리벳으로 연결하여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최초의 안경, 리벳 안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최초의 안경은 가까운 것을 잘 못 보는 원시용 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 제조 기술은 1급 비밀이었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유리공들은 섬을 떠나는 것조차 금지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리벳 안경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료는 1352년 이탈리아 화가 토모소 모데나가 그린 위고 대주교의 초상화라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감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경 제조 비밀은 새어나갔고 이 리벳 안경은 점차 독일에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518년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레오 10세의 초상화에서 최초로 근시용 오목렌즈 안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시용 안경 기술은 이때쯤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리벳 안경과 같은 좋은 아이템 덕분에 사람들은 좀 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얼굴에 고정하는 게 쉽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18세기 초 런던에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귀에 걸어서 착용하는 안경이 처음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784년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근시용 렌즈와 원시용 렌즈를 절반씩 부착한 이중초점 렌즈를 발명했습니다. 사실 당시 프랭클린은 노안 때문에 근시와 원시를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근시용 안경과 원시용 안경을 둘 다 들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바꿔 써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불편했던 프랭클린은 하나의 안경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말 그대로 근시용 렌즈와 원시용 렌즈를 절반씩 잘라 붙여 안경에 끼우게 됩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참고로 프랭클린은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들어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후 난시용 렌즈, 삼중초점 렌즈, 누진 다초점 렌즈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렌즈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인 16세기 후반 일본의 통신사로 건너갔던 학봉 김성일 선생이 처음으로 안경을 들여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워낙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었고 또 쓸 수 있다고 해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선의 안경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로 양반들 사이에서는 안경이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너도 나도 부를 과시하기 위해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 19세기 들어서는 기생들도 안경을 사치품처럼 차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렌즈는 경주 남산에서 생산되는 수정인 경주 남석이 유명해 이를 갈아서 직접 렌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양반들이나 기생들 뿐 아니라 여러 왕들도 눈이 나빠 안경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속종, 영조, 정조, 고종을 들 수가 있는데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조가 눈이 나빠져 안경을 쓰고 경전을 보았고 안경은 그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들어온 물건이라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쓰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릴 때가 그렇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도 좀 더 편하게 세상을 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바로 콘택트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콘택트 렌즈의 역사 역시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8년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연히 물이 가득 찬 둥근 유리 표면에 눈을 뗐다가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이미지화해서 그림으로 남겼는데 일종의 물 렌즈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역시 액체로 가득 찬 유리관을 직접 각막에 대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고 이를 가지고 시력을 완벽하게 하는 길이라는 논문까지 썼습니다. 이들의 이런 아이디어는 나중에 유리세공 기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887년 독일의 유리세공업자인 밀러와 그의 두 아들은 유리를 불어서 의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의안은 암으로 눈꺼풀 쪽에 결손이 생긴 환자의 눈에 사용됐는데 이 유리의안 덕분에 이 환자는 각막이 말라서 생기는 실명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88년 스위스의 의사인 아돌프 피크는 최초로 눈에 착용할 수 있는 유리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데 성공. 처음에는 토끼와 시체의 눈에 렌즈를 착용하는 실험을 한 뒤 그 후에는 자신의 눈에 직접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친구와 6명의 지원자들에게 착용을 해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렌즈의 직경이 21mm나 됐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짧은 시간만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22년 의안 제조 기술자의 아들이었던 밀러 벨트는 유리를 부는 기술과 가는 기술을 접목시켜 6시간 정도 착용이 가능한 렌즈를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렌즈는 모두 공막 렌즈로 흰자 검은자 할 것 없이 눈 전체에 덮은 데다 렌즈를 각막에 붙이기 위해 각막과 유리 사이에 포도당액을 채웠는데 이 때문에 각막에 산소가 부족해 각막 부종을 일으키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플라스틱이 개발되며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1936년 미국 뉴욕의 검안사 윌리엄 파인 블룸이 유리에 새로운 합성 플라스틱을 조합해 눈을 넓게 둘러싸는 공막 렌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1947년 미국 뉴욕의 케빈 투오이가 공막 렌즈보다 훨씬 작고 각막 위에만 올릴 수 있는 플라스틱 각막 렌즈 PMMA 렌즈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PMMA 렌즈는 유리 렌즈와 달리 장시간 착용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산소 투과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점을 보완해 현재 하드렌즈라고 불리는 RGP 렌즈가 개발됩니다. 이 RGP 렌즈는 표면이 딱딱해 착용하는데 불편감은 좀 있지만 각막 표면의 굴절력을 보정하는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에는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하이드로겔 재질을 이용한 소프트 렌즈가 개발됐습니다. 1999년에는 산소 투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세상에 나오며 연속 착용 렌즈, 일일 착용 일회용 렌즈 등 종류도 쓰임새도 다양한 렌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렌즈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진짜 마법 같은 렌즈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렌즈를 착용하고 자면 각막의 형태를 일시적으로 변화시켜 낮에는 안경이나 렌즈 없이 맨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 일명 드림 렌즈부터 자신의 시력에 맞는 생체 친화적인 특수 렌즈를 눈 안에 넣어 영구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눈 안의 안경으로 불리는 안내 렌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1986년 이미 러시아의 표드로프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렌즈를 눈 안에 넣는다는 안내 렌즈 아이디어가 고안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 스위스 니다우 지역에서 처음으로 안내 삽입술이 시행됩니다. 안내 렌즈들은 번거롭게 렌즈를 꼈다 뺐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치 진짜 내 눈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대용 돌에서부터 시작한 렌즈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발전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또 어떤 렌즈가 우리의 시력을 지켜줄지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압구정 안과와 함께 렌즈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